이름으로 기무사체를 결의하기 위한 이 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파계 분단적파 기무사를 해체하라! 평화로운 시위였다며 세계의 칭찬을 받았던 촛불 집회에서 또다시 피해 학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과 여당을 옹호하는 댓글 그리고 세월호 인양 반대 등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군의 의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국민이 의무를 다했을 때 국가가 의무이고 국민이 권리입니다. 내란 음모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합니다. 광주 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등교를 하는데 교문 앞에 총을 든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그게 계엄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에게 총을 맞고 죽은 이후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이 제일 먼저 한 게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민중들의 끌어오르는 민주화 열기를 총칼로 잠재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 계엄령이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확대된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 광주의 민중들이 5월 18일 일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작년 2월 달에 이 국군 기무사가 촛불을 짓밟기 위해서 계엄을 획책했다는 것, 국가만을 획책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국민의 국군 맞습니까? 저들은 이미 군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정치 몰입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관련 책임 있는 자들이 육군으로 원대 복귀했답니다. 원대 복귀해서 될 일입니까? 그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뭘 믿고 이렇게 국민에게 촛불이 들렸을까요? 뭘 믿고? 그들의 뒤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배우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 3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이미군, 저들을 교육하고 저들을 훈련해서 저들이 국민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봉사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미국이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기무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4대 미국군을 쓸어내고 이 땅에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창설하고 그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그 연락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총에서 불만 총을 긋고 네가 총에서 불만 불만 풍선내 우리 모두 총을 외치는 풍선군대 해편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체도 아니고 개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무사는 해체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동의 맞습니까? 네! 민족의 반역! 기무사를 해체하자!